안녕하세요, 노농입니다. 오늘 이제 장마 전에 비 막 쏟아지기 전에 한번 들려봤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옥수수가 어느 정도 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옥수수를 조금 따놓으려고 합니다. 이제 비가 한껏 또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옥수수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. 오. 그럼 이제 한번 따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옥수수들이 이렇게 자라있고, 이거 저번에 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. 그 벌들이 막 윙윙 거렸던 영상 하나 있었는데, 얘도 꽃이고 얘도 꽃이에요. 사실 이 옥수수 수염이 알고 봤더니 그 암꽃이라나 수꽃이라나 그랬대요. 그래가지고 요 위에 있는 놈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놈하고 수정이 되면 얘 알이 하나하나씩 차는 거라고. 제가 얼핏 보기로는 요 수염 하나가 알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엄청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, 이 정도 빵이면은 먹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한번 따보겠습니다. 옥수수 따는 것도 그냥 아시죠? 그냥 꺾어서 가지고 오면 그냥 그만인 거. 옥수수 따는 방법은 뭐 별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영상 대충 찍고 빨리 따도록 할게요. 아직까지는 여물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가 오니까 우선 실내로 옮겨서 옥수수가 좀 여물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오씨. 그래서 오늘 옥수수 지금 딴 거는 테스트 삼아서 딴 거니까 이게 제대로 여물지 않았더라도 저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. 한 개만 한번 열어볼게요. 아, 그래도 알알이 잘 찼어요. 와, 엄청나게 잘 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지금 테스트 삼아 한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따주게 되면 훨씬 더 먹음직한 그런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.